사회단체 인사들이 북한 정보원과 접선하고 지령을 받고 있다. 국정원이 처음 파악한 게 2016년입니다. 그런데 7년이 지나 이제 수사 중이죠. 당시 남북관계 깨질까 봐 윗선이 막은 탓도 있다지만 이 공안 수사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. 워낙 은밀하게 진행이 되니까요. 그런데 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이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갑니다. 국정원은 간첩 수사를 못하게 되죠. 안보 공백이 걱정이 됩니다. 차질 없도록 수사 노하우도 잘 전달하고 보완책이 있다면 마련을 해야겠습니다. 마침표 찍겠습니다. 간첩은 현재 진행형. 뉴스에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